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덩거프라의 고사장이 돌아왔습니다. 자, 되게 오래간만에 온 기분이 드는데 뭐 이런저런 일이 너무 바빠서 솔직히 죽겠습니다. 자, 프라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프라만 만들 순 없어요. 저도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 자, 요번에 만들 프라는 블루 데스티니. 자, 전율의 블루입니다. 박스 아트를 보면은 뭔가 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 딸기 음료 한 잔 추가요. 자, 뭐 간단한 히스토리를 다시 또 얘기를 해보자면, 게임에 등장했던 놈이고요. 제일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일단 색깔이 스머프예요. 스머프 각성 모드가 들어있습니다. 각성 모드가 들어있어서 이 뉴타임만 보면 애가 눈이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조종사도 통제를 못하게 지가 혼자 막 달려가가지고 모빌슈트가 박살날 때까지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기대 체크. 잡아라. 私とお前どちらが真にエグザムに認められし騎士か勝負だ。 愚か者め。 바카라. 유니콘 건담의 디스트로이 모드. 네, 그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뉴타임만 보면 애가 이 삔또가 나가버려요. 눈이 뒤집어집니다. 아주 그냥 무서운 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믹들이 좀 부스터가 열리고 이 각성했을 때는 출력이 되게 올라가나 봅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 부분에 부스터도 열리고 등 쪽에도 부스터가 두 개 열리는데 원래 아래도 하나 더 열릴 것처럼 생겼는데 그 부분은 묘사가 안 돼 있네요. 뭐 실제 원작 설정이 어떻게 되는진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명히 뚜껑이 위에 백팩에 위에 두 개 아래 하나 있는데 거긴 열리질 않네요. 자, 그리고 무장이 좀 특이해요. 무장이 육전 시리즈도 보면 요 가슴에 체스트 발칸이라고 08소대에서는 연막탄이 나갔던 것 같기도 한데 뭐 넣기에 따라 다른 탄이 나가나 봅니다. 어쨌든 요 가슴에 있는 두 개 발칸포가 두 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요 갈비뼈 쪽에 요 특이하게 요 갈비뼈 쪽에 미사일이 달려 있어요. 이 미사일이 뭐 얼마나 센지는 강력한가 봐요. 유선 미사일이랍니다. 유선 미사일. 그러니까 유선 미사일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지프에 보면은 토우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토우 미사일이라고 있는데 그게 쏘고 나서 골 때리게 사람이 전선이 달려 있습니다. 케이블이 달려 있어서 그게 뭐가 좋은, 요즘엔 쓰지 않는 되게 구시대 스타일인 것 같은데 건담에 그게 유선미사일이 있다 그래 좀 모르겠어요. 왜 그걸 쓰는지는. 아무튼 유선미사일이랍니다. 미사일은 빠지질 않아요. 그 빠지는 거 구현 이렇게 와이어로 해줬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구현이 안 돼 있습니다. 자, 뭐 바로 제작하겠습니다. 자, 요 관절 부분이 움직이다 보면은 요 틈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눌러줘야 되기도 하고 좀 골치 아파지니까 이 부분은 아예 접착을 해버리겠습니다. 네, 관절 부분은 붙지 않도록 조심해서 흘려주세요. 네, 조인트가 또 붙어버리면은 큰일 나니까 살짝만 흘려줍니다.
자, 이게 무수지 접착제로 붙였는데 접합선이 좀 많이 뜹니다. 그래서 뭐 집게로 집어넣던가 꾹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테이프로 좀 당겨서 붙여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틈이 뜬 채로 접착제가 굳어버리면 접합선이 용접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게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좀 감을 수가 없는 구조네요. 요 꼭다리가 삐져나와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집게를 이용해서 찍어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요 팔 부분 장갑을 끼우고 나면은 접합선을 수정해야 되는데 약간 금형상의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끝까지 잘 안 껴지기 때문에 사이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접합선을 제대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간격을 줄여주는 작업을 조금 하겠습니다. 요 안쪽 부분이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이 서로 유격이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품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쪽을 조금 갈아내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파주면 됩니다. 자, 보기 쉽게 제가 조금 색칠을 해놨습니다. 검은색으로 깎아내지 않은 부분과 깎인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요런 차이가 있죠. 요쪽이 가공을 한 거고 요게 가공 전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살짝 파서 유격을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요 팔꿈치 부분 관절 부분도 얘가 움직이면서 살짝 좀 쓸리네요. 요 부분에 유격을 조금 더 만들어 주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격이 생기지 않도록 요 부분도 조금 깎아줍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조립한 후에 유격을 자꾸 발생시킵니다. 요 부분, 네, 요쪽과 요쪽을 조금 갈아서 높이를 좀 낮춰줘야 됩니다. 자, 요 파팅 라인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요거를 좀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팅 라인을 팔 때는 초극세도라는 필살 무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프라이머라는 곳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땡큐. 자, 여러분도 필요하시면은 사다가 많이 쓰세요. 자, 요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파시면 됩니다. 빡빡빡 파시고 간단하게 테이프를 제거하시면 요렇게 파팅 라인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먹선으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접합선 부분이 단차가 좀 큰 편입니다. 요즘에 나온 킷인데도 이러네 이거. 잘 보면은 눈이 좀 다르네요. 이게 단순 애니 버전, 망가 버전이 아니라 뭐지? 혹시 이게 현자 타임이고 요게 분노?
자, 여기까지 그냥 하고 끝내도 되는데 저는 욕심이 좀 생겨서 피스톤 부분에 라인을 하나 더 추가로 긋겠습니다. 유성 펜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삑살이 남은 끝장입니다. 조심조심해서 한 방에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무릎 관절 보면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네, 보이시죠? 그리고 무릎 관절이 조금 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붙여주고 무수지 접착제로 살짝. 자, 그리고 이 부분 표시를 한 다음에 관절이 쓸리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표시한 만큼 칼로 갈아냅니다. 빡빡빡 갈아내서 유격을 확보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조립을 하면 관절이 벌어지는 것도 막아주고
유격을 확보하기 때문에 쓸리는 것도 방지가 됩니다. 자, 이 총의 이 견착대 부분, 이게 상당히 뻑뻑합니다. 부러지기 일보 직전 너무 뻑뻑하고, 이 부분 보시면 돌기 수정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자, 우선 뻑뻑한 걸 제거하기 위해서 줄로 살짝 갈아주시고요, 이 부분을 갈아서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좀 매끄러워졌죠. 자, 이렇게 펼 때도. 자, 그리고 골치 아픈 부분은 그냥 제거를 해버립니다. 네, 이렇게 줄로 밀어서 깔끔하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으차, 이렇게 펴지고, 으쌰, 이렇게 닫히고. 네, 열렸다가 손잡이. 자, 이 부분 핀바이스를 이용해서 구멍들을 더 깊이 파줍니다. 좀 더 입체감이 살겠죠. 자, 그리고 드릴을 사용할 땐 손가락 빵꾸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먹선으로 마무리. 참 쉽죠? 자, 그리고 블루 이 녀석은 자세가 정말 잘 나옵니다. 관절이 아주 도류겐. 자, 이렇게 어깨를 빠지면 단점도 있습니다. 이 포리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허옇게 뜨는 거 보이시죠? 아, 정말 이 부분 짜증납니다. 자, 관절 부분은 접어서 한번 살짝 뿌리고 다시 마른 다음에 피고 마무리로 한번 더 뿌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블루 특유의 이 밋밋한 색깔을 어느 정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파스텔을 이용해서 모서리 쪽을 살짝살짝. 자, 원래 이거는 일본의 맥스라는 아저씨가 처음 개발한 방식인데, 네, 그걸 그냥 흉내 내는 겁니다. 파스텔로 에어브러쉬가 없어도 뭐 이 정도는 대충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가슴 부분도 칠해주고 발끝 쪽도 어둡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총도 해줍니다. 총 끝에 끄름이나 이런 것도, 진한 거는 살짝 지우개로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깔끔해지죠.
자, 요 옆구리에 탄창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빼서 낄 수도 있습니다. 철크덩. 자, 계속 꺾으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자, 손잡이도 펼 수 있고요. 요렇게 잡고 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지나 두드드. 자, 근데 이 총을 가만히 잘 보면은 총이 되게 허접합니다. 아니, 꽤 비싼 기체가 들고 있는 총인데 보시면은 이 조준기가 제대로 안 달려 있어요. 이렇게 뭐 카메라 센서도 없고 이거 뭐 그냥 눈대중으로 쏴야 되나 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그젠 모드 변신이죠. 툭항. 자, 어깨가 이렇게 쑥 빠지고요. 이쪽도 툭항, 발도 툭항툭항. 네, 이렇게 빠지고 안에 빔샤벨도 숨어있죠. 자, 이렇게 부스터를, 종아리 쪽 부스터를 아래로 내려서 다시 끼는 겁니다. 자, 이 빔샤벨 부분이 생각보다 잘 안 빠져요. 이게 겁내 안 빠져서 집게로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자, 빔샤벨 완성. 종아리 쪽이 빠사! 자, 종아리가 열리고 빔샤벨을 꺼내는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빼서 꼽으면 열려있는 상태. 자, 그리고 분노 모드가 되면 이 등 쪽에 빠사! 아, 되게 안 열려요. 이게 빠샤! 자, 이렇게 열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이 뚜껑 모양이 하나,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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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은 똑같은데 막상 열리는 건 위쪽 두 개밖에 없다는 거. 자, 이거 찾는데 거의 한 시간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열린 부분에 추가로 들어있는 뚜껑 열린 부스터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네, 거의 뭐 질량 법칙을 무시한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아래쪽도 열릴 것 같이 생겼는데 안 열리네요. 자, 그리고 머리를 삐끼삐끼 분노의 머리를, 분노 모드 빡친 머리를 이렇게 갈아 끼면 내 눈이 뒤집어진 이그젠 모드 발동입니다. 자, 이렇게 이그젠 모드로 변형이 됐습니다. 자,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 녀석입니다. 블루. 이 카메라에는 색깔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살짝 보랏빛이 들어가 있는데 비슷한 톤으로 두 개를 분류를 해놨어요. 진한 파랑, 약간 흐린 파랑. 이게 9버전에서는 제대로 묘사가 안 돼서 너무 진하게 표현됐었는데 요 신형이 나오면서 조금 더 밝은 파란색으로 배색을 조금 더 예쁘게 한 게 좀 특징입니다. 요 등 쪽에 부스터가 있죠. 위에가 볼록볼록 올라와요. 열이 받으면은 물론 수동으로 갈아 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도 보면은 똑같은 뚜껑이 달려 있는데 얘는 왜 안 열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헤드가 두 개 들어있죠. 엄밀히 따지면 이 두 개 헤드는 게임에 나오는 버전이랑 만화에 나오는 버전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그 안테나가 달린 머리로 돼 있죠. 그리고 이 뉴타입을 봤을 때 열 받았을 때 이 이그젠 모드라고 하죠. 얘가 빡치는데 그러면은 이 눈이 막 새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얘가 막 빡이 돌아서 눈이 시뻘겋게 바뀌는데 눈이랑 요 이마 쪽 카메라 이 센서 부분도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렌즈가 일단 네, 빨간 눈, 녹색 눈 그렇게 두 개 들어있고요. 이마 쪽 부분이랑 뒤통수의 센서는 색을 막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C를 붙여서 뭐 바꾸게 하게 돼 있긴 한데 그걸 뭐 붙였다 띄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머리가 두 개 들어있으니까 만화 버전이나 게임 버전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냥 열받은 모드로 그냥 조립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안테나가 없는 버전을 빡친 버전으로 하고 안테나가 있는 놈을 그냥 현자 타임. 이 어깨 부분이 보면은 볼 조인트로 돼 있긴 한데 포리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동성이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조금 포리캡을 쓰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어깨 부분이 이렇게 들리는데 네, 겨드랑이 부분을 잘 보면은 허옇게 일어났죠. 이게 플라스틱이 너무 이 압력을 못 견뎌가지고 허옇게 벌어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물론 뭐 이 부분을 회색으로 도색을 하면은 뭐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가동성 하나만큼은 아주 좋아요. 뭐 스카이파이터 포즈도 다 되고 승용권도 할 수 있고 막 이런데, 근데 다 좋은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이 발목 부분이 각도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다리를 좀 벌린 포즈가 잘 안 나와요. 발목을 옆으로 꺾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발목을 많이 꺾으려면은 얘를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각도가 확보는 되는데 조금 약간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평소 하던 대로 접합선 수정을 했는데 이 플라스틱 재질이 좀 뭔가 이상하게 접합선 수정한 부분이 허옇게 뜹니다. 사포질을 하고 해도 이상하게 그게 안 없어지네요. 잘 저도 만들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드를 그냥 퍼티처럼 발라서 메꾼 다음에 층이 지면은 그걸 갈아내도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본드를 바른 부분이 허옇게 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건 그 부분에 요번에는 약간 좀 미스가 있었어요. 수정한 부분이 약간 하얗게 뜬 게 보일 수 있어요. 보일 거예요. 뭐 이거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백팩을 굳이 회색인데 회색으로 사출 좀 해주지. 반다이에 이 실현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뭐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부분 도색 포인트들이 좀 여기저기 있는데 약간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런 화살표 부분 같은 데가 화살표 포인트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냥 테프론 C를 넣어주면 편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또 이렇게 음각으로 파가지고 색칠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차라리 음각으로 팠으면 뭐 발바토스 전원 마크처럼 이 삼각형 화살표 부분을 마이너스로 넣어줬으면은 그냥 빨간색을 넣고 닦아내면은 되게 쉽게 해결이 됐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간 부분은 일일이 미세하게 붓으로 칠해야 돼서 부분 도색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요 버니어 부분 같은 경우도 요 종아리 쪽에 버니어도, 네, 보시면은 이 안쪽을 붉은색으로 도색을 해야 되는데 속 부분을 갖다 붉은색으로 도색을 하려니까 뭐 이래저래 되게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뭔가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되게 번거롭게 손이 많이 가게 하는 부분 도색 포인트가 많습니다. 방패가 이렇게 열리는데 왜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열리는 거지? 네, 방패가 이렇게 쭉 빠지는데 이게 왜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꺾어가지고 곡괭이처럼 땅을 파라는 건가? 요 짐 헤드가 달려있는 거 자체도 독특하지만 일단 색깔 자체가 이 푸르딩딩하다는 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 있는 기체죠. 이런 기체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깔끔하고 예쁘긴 한데 색깔 자체가 조금 너무 심심한 감이 좀 있어요. 데칼이 또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너무 썰렁한 거를 좀 막기 위해서, 네, 파스텔을 이용해서 모서리 쪽에 음영을 넣어주는 작업을 해서 조금 밋밋한 그런 기체 도색을 좀 보완을 해줬습니다. 요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빨리 올리고 싶은데 빨리 못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도록. 이제 슬슬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여자친구 만들기 네, 스페셜 영상을 이용해서 최대한 여자친구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올겨울은 여자친구와 함께 따뜻한 방에서 건프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구독자분들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